제가 데이트 신청하려고. 저한테? 네. 어? 빅뱅. 저 이거 주세요. 너 어때? 예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 아, 다은 씨. 들어오는 걸 보나? 나중에 와. 장미야, 내비. 송다은 씨한테 들킬까봐. 늦었어요. 나 뭐라고 할까? 대책? 언니 근데 오늘 좀 생각보다 늦게 나간 거 아니야? 오늘요? 응. 보였어요? 저요? 많이 힘들게 돌아다녔습니다. 힘들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대화할 만한 시간은 좀 많았어요?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래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처음에는 계속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음식만 먹느냐고. 아, 근데 그건 있다. 내가 남자친구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아니, 알았어요? 많이 알았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네요, 장미가. 그렇죠, 또 매너죠. 하나. 뭐 먹었어, 저녁? 다들 저렇게 물어보네. 맛있었겠다. 나도 좋아하는데. 즐거웠어? 응? 즐거웠어? 너무 어렵다, 젊은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대충 그래도 얘기를 한 건데. 언제 언니가 데이트 신청했어? 얘기 안 해준 게 서운한 거 같아. 저번에 카풀 해달라고 하셨거든. 그때. 나 못 볼 것 같았어. 뭔가 언니가 말했던 그런. 언니는 좀 진지한 스타일 좋아해요? 아니면 재밌는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언니 그럼 연하도 상관없고 연하도 상관없고. 아, 연하도 이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왠지 오빠일 것 같아. 뭔가 언니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뭔가 오빠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 근데 약간 그게 있었어. 어떤 거? 불안함이 있는데 그게 진짜 딱 현실로 딱 됐었을 때. 뭔지 알아? 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불안함. 걱정이 현실이 됐을 때?
불을 지폈네요. 너무 반성해. 그래, 저런 거 저거 봤잖아. 절대. 큐레이터? 큐레이팅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뉴욕에서. 느낌이 그냥 장미 언니가 오빠한테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대한이 누구랑 데이트해? 카레. 오. 감바스랑 카레. 도와줄 거 없어? 그냥 제가 하루는 하려고 했으니까. 아직 같은 시간인가요? 이거 되게 좋아해. 나스오드 하시미야기? 이거랑.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치? 그치? 좀 실수했네, 우리. 나 실수한 거야? 너 오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 횡설수설 했어? 응. 오늘 조금 슬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영종. 나 요리하는 날 다 데이트하고 와보고. 응? 다 슬프다 다. 영주도 슬프고. 어, 영주 씨 어디 있어요? 데이트하고 오나 봐요. 오빠랑 데이트하고 왔네요. 어이 없지. 불만 안 들어오니까. 오빠는 진짜 몰랐어. 그때도 보면 취하는지 잘. 아, 왜 이렇게 요새 술을 먹지? 아, 진짜 취해. 어때지는데? 나? 응. 정신 없지 뭐. 이쪽도 괴로워. 먹을래? 감밥. 아, 근데 맛있어. 이렇게 저 밥이랑. 내가 한 거 아니야? 알아. 어? 동현도 뭘 준비했네? 그러네요. 아. 이건 또 뭐야? 나. 이거 여자, 뭐야? 여자들 먹으러 가져왔는데. 여자들 먹으라고? 너무한다. 나는 남자들 것까지 사왔는데 뭐 다른 거 사실 남자들 것도 사왔어. 뭐야? 누가 사온 거야? 아 진짜 오빠? 그거 갔다 왔어요, 매장? 응. 청담 거기? 응. 하나는 마카롱이고. 나는 마카롱. 마카롱을 두 바구니 싸왔어.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거 진짜 맛있다고. 이게 맛있어. 마카롱 좋아해? 네.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 이게 맛있어. 너 왜 산 거야 오늘? 굳이 송파에서 퇴근을 뭐 서울 외곽이나 내부 타면 되는데 굳이 청담까지 가서 이걸 맞아. 사서 왔단 말이지? 뭐 그런 거지. 청담을 가서 진짜? 마카롱? 봐봐. 대박. 아 완전 예쁘게 생겼다. 어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면 진짜인데? 근데 맛있었어. 저번에 같이 먹었을 때 맛있었어. 저번에 오빠가 되게 차분해, 놀랐어. 차분해. 아직까지. 아직까지 차분해. 아직까진 차분해. 언니 와서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초코, 초코. 초코. 머리 바꾸는 건 어때요? 머리 바꿀 거예요? 우리 머리 바꾸러 가겠어요. 머리 지금 덥수룩한 상태. 왜냐면 내가 원래 숏트 커트여서. 이거 던져먹기 잘했다. 먼저 먹기 잘 진짜 맛있어. 응, 맞아, 맛있어. 뭐 먹을래? 현주, 너도 산딸기 좋아한다 하지 않았나? 어, 나 산딸기 좋아해. 난 산딸기 먹어도 되지, 형. 어, 먹어, 먹어. 없어. 아, 없어? 네, 반만 먹자. 아, 나도 잠깐 가져올 거 있어. 또? 아, 그리고 몰래카메라 해야겠다. 아니, 싸우는 거 말고. 아, 이게. 아, 귀여워갖고. 아, 샀어, 보이스에서? 어? 보이스에서? 귀여워갖고, 목도리까지 생각나서. 목도리?
빨간 목도리. 목도리. 네. 뭘 봐도 영주 생각이 나나 봐. 이런 날 영주밖에 없어요. 고마워. 빨간 목도리. 진짜 오늘 완전 초승달이네. 목도리가 생겼어. 아 근데 이걸 다 받고 그 내가 현주 누나한테만 주는 척을 할게. 그럼 다 막 오 이런 거 하면 하지 마. 알았어. 아니 좀 반응 좀 해주면 안 돼? 야, 아니 이렇게... 하지 마라던가.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좀 빨리 귀여워. 진짜 나 했잖아.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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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보자.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난 사실 누나가 목도리 받았으면 좋았을 걸. 괜찮다. 괜찮지? 괜찮다. 괜찮지? 그러면 영주가, 그러면... 영주가 질투를... 지가 나를 이용해서 지금 나를 그러네. 이용해서 지금 큰 그림 그린 거야? 아니 그냥 하는 거. 재밌잖아. 큰 그림 그렸네. 그러고 나서 마무리 약간 모르겠다. 영주 자리에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귀엽다.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야. 일곱 개가. 어. 일곱 개가 영주 자리에 있는 거야. 어. 좋아, 좋아. 어때? 아, 귀엽네. 이러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잘 못 할 것 같아, 근데. 목이 타네. 귀여울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데? 혹시... 통금 시간을 좀 정해야겠어? 아니, 원래 통금 일곱 시 아니었어? 아니, 원래 일곱 시 아니었어? 아... 근데 너무 늦게 확인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몰래 카메라 시차가 너무 긴데? 해. 정말 못할 것 같다, 그 누나한테는. 아, 조심히. 아유, 해. 저 시간에 저러고 있었던 거잖아. 왜 그러지? 아. 오빠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든 뭐든 마음을 접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제 가자. 곧 이것만 마시고. 아. 하나씩 왔다가. 신발끈. 아, 말해. 왜? 응? 너가 생각하지 오해하는 게 있다고. 오해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뭔데? 아, 너가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 어? 바보야. 응? 무슨 오해? 내가 차에서. 응? 아니야, 나 지금 태가 좋지 않아. 뭐? 힘든 게 사실 오늘 그게 복합적으로 왔다고. 그게 왔다고? 응. 나 참고 있었거든. 아무튼. 저 얘기하자. 이따가? 지금 얘기하면. 아, 잠깐만. 나도 말도 못했는데 자기. 아, 진짜 나 이거 안 돼? 근데. 진짜 미쳤네. 나 이게. 아, 나 진짜 못 올라가겠는데. 어? 형 왔어요? 데이트 잘했어요? 데이트 잘했어? 우리 같이 안 와요. 같이 안 와. 어색하게. 데이트 어땠어요? 왜 어색하게 같이 안 왔어? 저거 영주 건데. 아, 영주 거야? 앞에서 만나서. 앞에서 만나서. 영주 건데. 어? 아니, 앞에서 만나가지고. 가게 있었지. 아, 형 가게 있었죠.
10초가 매력 발산? 또 뭐였지? 글씨 잘 쓰는 사람. 형 노트북 침대 위에 왔어요. 어. 영주야. 영주야. 누구 있어요? 아, 이 어디 갔지? 어차피 식사들 하고 오셨을 테니까 우리끼리 하자. 아, 그렇지.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몰라, 몰라, 몰라. 잠깐 일로 와봐. 아니, 잠깐만, 나 거울 좀 볼게. 이거. 그런 날이 있죠. 장미도 괜찮은 데이트가 아니었거든. 몇 시에 집에 왔어요, 언니? 나는 8시 반? 9시? 아, 언니 내일도 출근해요? 내일 아마도. 진짜요? 저도 내일. 언니 몇 시에 일어나실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아마 7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언니 시간 알려주면 제가 뭐 깨워드려도 되고 조정할게요. 가고 빨리 빨리 하고. 아니 이런 몰카가 아니잖아. 이걸 이벤트로 만들려고. 개로. 아 진짜. 없자? 문 왔는데. 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응. 다 했어. 어. 아니 내려오랬지. 그거 뭐야? 그거 어디 갔어? 내 눈사람들. 야 그거 뭐야? 아 이거 원래 몰카였다고. 뭔 몰카였던 거 이거 여기다 놓고 어. 내가 현주 누나한테 어. 이거 지우면서 어. 난 사실 누나가 목도리 받았으면 좋았을 거 같아. 괜찮다. 이러려고 했는데 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많이 샀어. 다 주려고? 다 나눠줘. 아 8개?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빨간 목도리잖아.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왔는데 갑자기 몰카 아이디어가 번뜩했어. 아니 몰카 이제 하지 말자매. 그러네. 왜 눈이 빨개? 아니 피곤해가지고. 울었어? 아니. 눈치챘어. 이런. 울었어? 아이 오늘 영재 기분 좋네. 아, 규빈이만 알았구나. 얼마나 가슴이 째질까? 아, 진짜 쉬고 싶다. 혀는 안 내려온 상태고. 아, 피곤해. 안 좋은 일 있어요? 술 드세요. 술 먹고 왔으니까 술 먹지. 많이 먹었어요, 술? 담배. 와인? 소주? 아. 술 뭐 드셨어요? 어? 센 소주인데. 아이고 힘들어. 가게 안 가고 데이트 했구나 형. 어? 데이트. 아 짜증나네 진짜. 왜요? 어? 뭐가? 아. 좀 해줘요. 언니 술 많이 마셨어? 아니 나 술 별로 안 마셨어. 진짜? 진짜로. 피곤해서 그런 건가? 그런가 봐. 야 너 좀 누워. 자영 좀 뭐해 자. 알았어요. 가볼게요. 불러줄게요 가실래. 진짜 괴로웠네. 진짜 괴롭네. 아유 문제가 있었네. 어? 문제가 있었어. 아니. 아 일단 물어봐 줄래? 아 우선 제가 조금 알아야 형이 좀 막 좋은 티를 많이 안 냈구나. 그죠? 아니야 그냥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나한테 서운한 게 많은가 봐. 영주가? 우선 영주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 와? 영주 있어요, 영주? 왜? 영주야. 어. 잠깐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쟤 또 왜 그래? 나갈게. 어. 하이. 하이 맛있어? 아니 나 진짜 술 안 마시다니까? 아니 진짜로. 진짜? 술 마셨을 때 그때 영준이 되게 해피해피했는데. 뭐라는 거야. 좀 아,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현우가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이 초조하고. 너 뭐 했어? 쉬고 있었어? 얘기 좀 해줘봐, 둘 다. 아니, 너 왜 그래, 재호야. 알았어, 이제 좀 피해줘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좀 궁금해. 오케이, 오케이. 하스피 고쳐준대. 고치고 나 들어가자. 나 무슨 소리야. 아빠, 그러면 좀 저거 불 좀 좀 끌까? 아, 여기 너무... 잠깐 들어가도 돼?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해라. 처음에 확 처음 그러니까 된 그 확 그런 거 하나 있었다.
중간에서 팔았어. 초반에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 너라고 얘기했어. 아, 너무 그래도 얘기했다. 뭐야? 물. 전 주면 안 될까? 현지 오빠 물 떠서 올게. 여기 아, 앉아 있어. 형 물 드실래요? 술? 술 없어 이제. 맥주 있어? 없어 다 먹었어. 안 배고 힘들어 씨. 아, 나 진짜 너무 할 게 많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 술 더 마셔. 내가 술을 더 마셔야지 뭔가 마셔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씩 풀어지고 있어 여기는 그래도. 한 번에 너무 딱 여행을 다 오니까. 나도. 나도 그래. 아. 현우도 지금 한번 하소연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강해 저 이러지 마. 어? 신림동 규빈 씨인가요? 그러겠네. 서울대학교. 서울대. 머리 자르러 왔어요. 그때 처음 해줘야 돼. 그 그레이 닮게. 그레이 닮게. 그레이 다 닮았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우리. 잘 돼가고 있어요? 어, 알고 있구나. 어, 잘 돼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이게 제가 아, 그중에서 막내거든요. 아, 그럼 연상... 완전 연하남이죠, 제가. 연하남. 연하남인데. 내가 현주 누나한테만 주는 척을 할게. 그럼 다 막 오 이런 거 하면 하지 마. 알았어. 아, 슬픈 몰래카메라.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은 이제 어디 가세요, 머리하고? 내일 저녁에 뭐 해? 내일 저녁? 퇴근 몇 시? 퇴근 나 내일 한 6시 반? 6시 반? 일정 없지. 어, 일정 없어. 영주 씨 만나는구나. 오늘 머리하고 그분 중 한 분 만나러 가요. 가장 호감 가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이쁘게 잘 잘라요. 그래, 그게 규빈이네. 오랜만에 그러면 연애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연애하는 느낌은 나는데 아 이게 잘 끝내야죠, 잘 제가. 어디로 가세요? 놀러? 오늘 그분이 맨날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카레 돈가스? 뭐 그걸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 카레 할 거 그랬나? 나 카레 좋아하는데. 카레 돈가스 먹고 싶은데? 어때? 다 듣고 있구나. 그래서 돈가스 맛집을 알아내서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가서 데리고 오고. 그분이 예쁘신가 봐요. 예뻐요. 너무 순수해서 너무 예뻐 보인다, 그죠? 그때 규빈이 영주 너무, 너무 예뻤어. 루이야. 그래서. 근데 뭔가. 두 분이 막 저한테 막 많이 표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오~ 같은 사람. 오늘은 일찍 자요. 아이고. 오늘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잘 되게. 안녕하세요. 사랑은 나난뒤 예뻐서. 어디? 나난큐어스라서? 네. 예뻐 보여요.
이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예쁘다. 나는 저 꽃. 꽃. 박여가고 있어. 예, 아 감사합니다. 꽃 센스 참 좋네. 그러네, 예쁘게 보자. 예쁘네요. 그 목도리 위에 네네. 꽃이 있었잖아. 근데 나 되게 꽃 좋아하기도 좋아요. 하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 얼마나 기다렸어? 얼마나? 계산 앞에서 기다렸구나. 내 손 만져보면 알 것 같아. 엄청 추워. 와, 오늘 왜 이렇게 추워? 그러니까. 아침에 더 추웠대, 근데. 아, 진짜? 아침에 나갈 때 사실 추웠잖아. 그렇지 않아? 머리 잘랐네, 진짜. 잘랐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 좀 깔끔해 괜찮은 같은데? 정도야? 멀끔해 보인다. 그래? 괜찮아. 여자들이 좋아할 머리 스타일은 그 전보다 지금일 것 같아, 왠지. 아, 진짜? 응. 아, 그리고 뭘 샀는데 뭐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꽃이야. 아, 진짜? 어. 아, 야, 예상도 못해가지고. 예상도 못했어. 오빠 엄청 예쁘다. 언제 샀어? 이거 아까 기다리면 샀지. 아, 나 왜 이렇게 되게 좋아한다. 부끄럽지? 어, 이거 그거야, 라논킬러스. 이 꽃의 의미는 뭔데? 꽃의 의미?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와, 그래. 진짜야. 아, 진짜로? 어. 약간 부캐 같은데? 부캐 같아? 나쁜 결혼? 벌써? 아니야. 그리고 추울까 봐 그 가방도 받아왔어. 왜냐면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되잖아. 아, 진짜? 야, 저 배려. 그걸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을 때 넣으면 돼. 고마워, 진짜. 와. 네? 여기다 놓고? 너 내 운전한 차 처음 타지? 응. 난 라이더야. 라이더야? 오기사.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진짜. 에휴, 이뻐라, 들. 나도 운전을 한 적은 있는데. 아, 진짜? 응. 회전, 차회전 이렇게 다 은근히 애교가 있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은근히. 응. 아,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응. 여기는 굴까츠도 있고 명란까츠도 있어. 오, 진짜? 명란까츠는 그 고기 안에 명란이 들어가 있는. 그럼 우리 하나씩 다른 거 시켜. 다른 거 시켜서 나눠 먹어. 완전 좋다. 맛있겠다. 우와. 냄새 완전 맛있어. 냄새 봐. 우와. 어우, 맛있겠다. 맛있는 너무 기대돼. 와. 척척척. 어, 두툼한 거 봐. 너무 부드럽다. 다르네, 진짜. 지방님.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 네, 봤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난 진짜 맛집 데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원래. 난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아, 우와. 진짜. 다행이다. 너 덕에 고맙다, 야. 너 덕에 고맙다. 어, 어. 맛있어. 왜 이렇게 빨개? 아니, 피곤해가지고. 울었어? 아니. 아이, 오늘 영재 기분 좋네. 내일 토요일. 규빈이만 알고 있었고. 어제 얘기도 꺼내지도 않고. 그러게. 이거 꽤 크다, 한 입에. 아, 한 입에 못 먹어. 바로 종이 준비. 종이 준비. 그러니까 현우와 다르게 자상해. 맞아.
바다의 향이. 물을 좋아해 원래? 응. 완전. 추워도 그래도 나올 만했지? 응. 완전. 이것도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내가 시그널 하우스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맛있어. 오.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행이다. 현우 형 음식 보다? 어? 못 들은 걸로 할게. 좀 이따 불러야겠다. 그래. 나는 오빠가 계속. 오, 이 둘이 올라왔었어? 나가거나 저 가거나. 가자. 맥주야? 오빠 마셔. 해줘봐. 아, 그래서 사실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응. 나는 연하를 만나본 적이 있어? 연하? 응. 솔직히 딱 한 번 있는데 어. 되게 짧게 만났어. 어릴 때? 아니면 뭐 최근? 엄청 최근은 아니고. 근데 뭐 원래 편견이 있었거든 사실. 너는 다 뭐 다양했겠지만 근데 사실 나는 누나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근데 막상 만날 때는 나를 약간 연하남의 이미지 투영시킨 것 같진 않아. 상대가 그렇겠지. 만나면 애인이잖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라고? 외적으로 날뜨러 보인다는 얘기. 근데 아, 어필. 좋아. 귀여운 어필 좋아. 아니,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어리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그거는 진짜 맞아.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좀 그런 게 묻어나오잖아. 솔직히. 되게 생각이 성숙한 것 같아. 좋네. 엄청 칭찬했다. 엄청 칭찬이네. 추울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추울 텐데 얼마 전만 없어. 차나 마실까? 근데 이따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언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언제? 저녁 8시? 너 해주려고 준비한 건데 못 먹고 갔네? 그래서 남겨놨어. 뭐 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루베리는 꼭 흔들어 먹어. 뭐야? 이거 세상에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또 뭐 있나? 이거? 뭐지? 누구지? 누구 해주려고? 아니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니까. 와 이거 재밌네. 재호 아니야? 재호 오빠야? 재호 오빠면 언니한테 언니가 왜 몰라? 여자 글씨는 아닌 것 같아. 여자 글씨는 아니야. 아 근데 해주려고 준비한 거야. 또 해주려고 준비한 건데 못 보고 갔네. 그래서 남겨놨어. 지금 뭐야? 블루베리는 꼭 흔들어 먹어. 지호 느낌 나네. 지호 맞아 이거? 지호 맞아 이거? 일단 규빈이 현우 씨 좋아하네. 규빈 아니고 오빠도 아니라고 했고 현우 오빠는 이 문장 안 썼을 것 같아. 뭐 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름 안 했을 것 같고 재호 오빠네. 그런가? 재호 오빠네, 재호 오빠. 그치?
이유. 아, 체크 블루베리. 체크 블루베리는 꼭 흔들어 먹을 거. 블루베리가 어디 있는데? 너. 한 잔씩 하시죠. 야, 다 하니까 아니면 진짜 재밌겠다. 그럼 우리가 또 해주자, 그 사람한테 해놨지? 언니 이제 먹는 거야? 응. 어. 맛있는 냄새 나네. 아, 오빠 눈 아파. 왜? 옷이. 오빠 샐러드 먹을래요? 두둥. 안 먹어. 아, 오빠 호스트. 이거 오빠야? 오빠 아니지? 난데? 어? 나야 그거. 이제 현우의 노력이 시작된 거네. 진짜? 나 아니네. 너 너무 아니야. 나 아니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에 지시. 누구야? 너 누구야? 아, 장미 언니 꺼내 그러면 괜히 먹었다. 이게 누구야? 괜히 또 저런 소리 하네요. 뭐? 너가 너. 누구야? 김유이지. 아니 근데 너라고 했는데. 아 현주 씨 초조합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럼 도대체 저걸 보고 누가 알아차리긴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궁금하죠. 하, 쟤 진짜 똑똑하다. 그래? 그러면 언니. 오빠 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있었어? 그러니까. 아 또 뭐지? 되게 바빴어. 바빴는데 왜 주저리주저리 있었냐고. 아, 바쁜 게 아니라 되게 뭐지? 아무튼 이거는 덮어놓을게.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재훈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간 거네? 재훈은 걔 일어나기 바빴지. 왜? 현주 표정이 푼 웃픈 느낌인데요? 너 해주려고. 우리 100% 재호 오빠인 줄 알고. 재호 오빠인 줄 알고. 아휴, 어쩔 수 없나. 얘네 언제 와? 왜? 너 해주려고 준비한 건데. 어? 너 해주려고 준비한 건데. 뭘 준비? 누구지? 너가 누굴까? 누구 주려고? 메모 어디 갔어? 형이 쓴 메모가. 아, 아무튼 여기엔 없어. 여기 없어? 그래, 그럼 이거 어떡해? 오빠 이거 다시 만들래? 흔들어 먹어야 되는 블루베리. 아, 내일 해주면 되지, 뭘 만들어. 그냥 먹어. 아, 나 어떡해. 아파. 아, 되게 성급히 한다. 내일 볼 수 있을런가? 아, 현주 씨. 현우 되게 직진하는 스타일이네. 왜? 너 이쁜 짓 했어? 아, 배부르다. 응? 터지고. 이쁜 짓 했어? 응? 아, 현주 씨. 가장 용감했던 사람인데. 알았어.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날씨 봤지? 응. 야. 나랑 함께 쳐다. 조기님 표정 봐. 너가 누굴까? 영준이 같은 거 같아. 확실해? 영주 같아. 여기 없다잖아. 영주가 이거 왜 발견해가지고? 왜 냉장고 열자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아 진짜 웃기다.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도균 씨. 잘 마실게. 날씨 좋다. 맛있다 이거. 오늘 바쁜 날이라고? 응? 오늘 바쁜 날이라고? 응. 뭐 하느라 바쁠까? 12시에 여기서. 응? 오빠하고 올 거니까. 아, 그래? 오빠 오늘 저랑 같이 데이트할래요? 그래. 기대하지 마요. 사실 내가 잘 맡겨줄게. 오늘 날씨 좋다 그래도. 목이 너무 말라. 나 너무 마르다. 가서. 그치. 아이고 미안. 응. 어. 목이 마른 거를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기울이다. 어떻게 이걸 챙겨왔어? 예전에 어릴 때 엄마가 밖에서 배고프면은 챙겨 먹으라고. 항상 주머니에다가 뭘 넣어주셨었어. 아. 주머니에 과일 넣고 다니는 사람 어때? 귀여워. 고마워. 좀 도움이 되네. 여기. 여기야? 응. 그러네. 응? 아기자기하고 예뻐. 네. 어떻게 알고 왔어? 찾아서? 찾아서? 나 사실 선수들도 좀 가보고 싶어서 커피 한잔하고 같이 가자. 나도 가보고 싶었어. 아 진짜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가고 아니다.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 진짜? 어. 또 공방 좋아하잖아 내가. 아 진짜? 구경. 아 도균한테 이런 취향도 있었지. 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아주 아트홀릭. 맞아. 잘 맞는데 이런 거. 그래. 사실 나 좀 당황했던 게 너무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생얼이었어. 생얼이었고 나 당황했지. 아니야. 신청 받은 거는 좀 놀랬지. 기분 좋았지. 도균 씨가 한결 편해 보이네. 데이트 신청 받아서 좋았던 거야? 알아서 좋았던 거야? 글쎄. 상대가 중요한 거 아닌가? 예스를 한 거지. 너라서 좋은 거야. 뉴욕이면은 한국이랑 한 14시간 시차 정도 있겠네. 14시간 차이에요. 오빠는 한국가서 계속 살고 싶어. 내가 가면 백수가 될 것 같다, 나가면. 왜? 막, 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좋아해. 외국 사람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오히려 여기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미국? 이렇게 막 설득해. 뉴저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 그냥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여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했거든, 사업을. 23살에 시작했어요. 아, 진짜? 어, 그래서. 엄청 오래됐다. 네. 5년이 넘었네. 5년 정도 됐는데 나도 모르게 앞만 달리다 보니까 너무 일만 했고 딴 건 안 한 거예요. 어디 가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런 익스트림한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좀 나한테는 특별한 거니까 평생 나는 그 사람이 생각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껴두고 싶은 그런 욕심 있긴 있어. 어, 말이 되게 편하고 좋아졌다. 어? 크리스마스 선물 고른 거 있잖아. 팔찌를 펜던트를. 아, 팔찌 그거 내가 골랐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뭐 다 갖고 왔어. 그래서 언니, 언니가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없었지만 어떤 걸 골랐을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우리가 네 개의 지금 목걸이랑 이 토끼랑 팔찌랑 그리고 아까 그 빨간 목도리랑 꽃이 있었어요. 언제? 예전 언니 오기 전에 크리스마스 데이트 때 선택한 건데 언니한테 주면 못 뽑았을 것 같아요. 팔찌예요 이거?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나는 팔찌. 아 진짜? 어. 누굴 것 같아요? 아 누굴 것 같아요? 난 팔찌 고르는 게 그 오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에 들었어?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래? 어? 되게 귀여웠는데? 재밌겠다. 쾌거리? 응. 공방도 들어가서 살만한 거 있으면 사고. 좋다. 응. 여기가 괜찮구나. 응.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 봐봐, 여기도 뭐 움직이잖아. 아, 잘 갔다, 잘 갔다. 배? 배. 너무 독일인의 취향을 공략하는, 그죠? 그러네. 알았나? 되게 브루클린 같아. 브루클린? 어. 어, 약간 벽돌 색깔 보니까 좀 그런 거. 여기에요. 헉, 화장품 만드는 데가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런 데가 있구나. 과학 실험하는데요? 응. 오늘은 핸드크림을 천연 재료로 만드는 수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천연 아로마로 효능도 내고 그리고 원하시는 향으로도 이따가 저로 뭐 선물하시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오빠가 나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 만들고 내가 오빠한테 주고 싶은 향을 만들게요. 그래? 오늘 핸드크림 만드는 거야? 응. 오, 향을 만든다. 오, 알겠어. 재밌겠다. 물을 이제 50g 정도를 넣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 넣으셔야 돼요. 오! 해줄까? 하시고 그리고 제 것도요? 예. 잘한다. 6. 지금부터 아이, 시작됐다. AI 6. 약을 만드는 사람인데. 지 아이. 오. 재능이 있는데? 그럼 잘하시네요. 오빠 어떤 향이 좋아요? 나는 레몬 좋아해. 레몬 냄새. 레몬? 응. 레몬 유칼립스 해야 되겠다. 저 이렇게 합치면 어떨까요? 좋아요. 신발 발바닥. 신발 발바닥. 신발 발바닥. 형은 유난히 말을 안 하는 거 같지? 기침이. 어. 아, 기침. 네, 유칼립스 추억이 되게 멋있다. 네, 기관지에 좋거든요. 프리카?
조금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그 붙이는 거를 뒤에다가 붙여요. 어, 여기 있구나. 아직 따뜻해요. 경민 씨가 챙겨줬군요. 붙어 있는데 따뜻해요. 땡큐. 이거 맞춰요. 지금 82, 80까지 올라갔어. 둘 다 70도. 욕심부렸어. 해주고. 아유, 이 데이트 괜찮네요. 그치. 저걸 같이 만들었다는 게 그럼 얼굴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그지? 맞아요. 그치. 의미가 있는 거. 그 의미가 있다. 사랑을 계속 남기고. 그런 거 같아. 땡. 땡. 이거는 차 안에서 먹은 귤이고. 이건 오늘 마실 해탕에도 튀고. 진짜네. 이건 너가 좋아하는 거고. 최대한. 현우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도규는. 맞아요. 다르지, 완전. 미러링 보셨나요? 손바닥에 나는데요? 이거 묶어 좋은데? 오케이. 이게 촉촉하다. 너무 촉촉하다. 손에서 빛이 나지. 여기. 들어가자. 와. 다 아늑하다. 근데 오빠 생각보다 아까 그 핸드크림 만져봐. 보습 진짜 좋아. 오. 그게 좋아. 어, 나 아직도 남다. 어, 내 향이지 이거. 맞지? 맞나? 맞는 거 같아. 아까 우리가 서로 핸드크림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공개하자. 뭐 쓸래? 생각해보고. 저런 게 있었구나. 아기자기하네요. 뭐라고 쓸까? 이거 많이 써도 돼요? 이거 다시 써도 돼요? 이렇게 접어야지. 아, 뭐라고 쓰지? 우리 왜 떨리지? 아, 감정이 있으니까. 난 담담하게 썼어. 로션. 로션.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어. 네. 뭐라고 쓰지? 뭐야. 그날의 뭐야? 향. 아. 라벤더와 레몬? 귤. 어, 스윗 오렌지. 그냥 나 생각날 때 쓰세요. 실비아. Made with love. Okay.
칭찬하자. 짠. 진짜 궁금하다. 2주 뒤에 어떻게 될지. 2주 뒤에 진짜 궁금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장미가. 2주 남았구나. 2주 뒤를 생각하는 상대가 됐네. 맥주, 소주, 하나, 둘, 셋. 맥주! 소주. 안 맞네, 안 맞네. 근데 이거 너무 빨리 걸릴 것 같은데. 빨리 걸리네. 아, 마시게? 다? 아, 진짜? 현주 씨가 있어. 현주가 떠오르지, 지금.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는 난 요즘 다시 새삼 느끼는 건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 사람을 원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뭐 조건을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 어느 정도 서로 좋아하는 거. 맞아. 그거 중요한 거 같아. 나도 이제 잘생기고 뭐 잘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 이 세상에. 근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날 알아주는 사람? 그지. 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 편이 한 명 있다는 아무리 게. 내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 노력을 안 하고 뭐 그걸 떠나서 그냥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그래도 좀 뭔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 나보다 말을 훨씬 잘한다. 어이 선택에 반했어. 참 녹음스럽다. 저 말은 공감했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부터 예측자들은 하트 시그널을 단서로 8명의 러브라인을 예측해주세요.